안녕하세요. 비프로의 라이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아주 유명한 메탈 그룹이죠. 슬러시 메탈 많이 하는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 제일 마지막 엔딩 기타 솔로를 했는데요. 이걸 한 이유가 오늘 저희가 배울 게 할모나이즈 밴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. 지금 이 솔로 보시면 다 나와요. 해머링, 플링업, 슬라이드, 그 다음에 밴딩,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하모나이즈 밴딩까지 전부 다 나오는 리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주를 했는데, 자 보시면 처음에 조금 지저분한데,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 할 때 이렇게 두 줄을, 자 여기 새끼손가락이죠, 새끼손가락으로 15번째 플랫을 잡고 그 다음에 요 약지라 그러나요? 약지로 3번 줄 14번째 플랫을 잡고 이 나머지 손은 도와주는 겁니다. 위로 올리는 두 줄을 동시에 피킹을 하면서 요 새끼손가락 15번째 플랫은 그대로 있고 요 14번째 플랫에 있는 것들을 밴딩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 밑에 줄과 위에 줄이 하모나이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이런 의미겠죠. 두 줄을 같이 올리면서 이렇게, 자. 이렇게. 주로.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 그냥 줄을 연습하시면 돼요. 이렇게 윗줄 아랫줄을 같이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, 자 요렇게 검지로 12번째 플랫을 잡고 이 약지하고 중지가 같이 15번째 플랫을, 자 2번째 15번째 플랫을 올려주는 겁니다. 동시에 때리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나게, 자 이런 걸 밴딩이라고 합니다. 하모나이즈 밴딩. 두 줄을 동시에 피킹을 하면서 한 줄을 임의로 밴딩으로 올려주어서 그 다른 줄과 함께 하모나이즈를 만들 수 있는, 자, 이 되게 많이 나오는 주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하모나이즈를 연습을 하시고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 마지막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아요.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. 슬라이드도 나오고, 슬라이드 여기서 해머링 플링 업, 자 이렇게 여기서 하모나이즈 나오죠. 여기서 밴딩 또 나오고, 그 다음에 밴딩 한 다음에 떨어주는 거 저희 배웠죠? 비브라토 넣는 거. 이걸 그냥 하는 것과 비브라토를 들어가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. 자 이렇게 밴딩을 한 다음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하고 비브라토가 들어가면 느낌이 좀 틀려지겠죠? 자. 슬라이드를 하시고 나서도 슬라이드 하고 나서도 이렇게 약간 밴딩 약간 느낌 나게 비브라토를 넣어줘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납니다.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기초 시간에 할 거는 다 했어요. 네, 다 했어요. 이제 비기너들은 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.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제 비기너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 단계라고 해야 되나? 중급으로 가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카피, 계속 카피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중급, 이제 비기너가 끝났으니까 중급에서는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, 그 코드는
이제 블루스 기타 클래스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. 블루스 기타 쪽으로 넘어가서 백킹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필요해서 그 백킹 쪽으로 많은 동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. 그래서 블루스 기타 쪽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요 시간 다음부터죠. 요 시간 다음부터는 블루스 클래스 들어가시면 이제 앞으로 코드 관련된 것들과 그 다음에 백킹 연습들 하는 걸 많이 하겠습니다. 블루스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. 많이 하시고 블루스 클래스 쪽에서 이제 기타 많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블루스 클래스를 계속 할 건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소스들 올릴게요. 기타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MR이라든지 반주 같은 것들을 좀 올리겠습니다.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비프로의 라이언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블루스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네.